여러분 반갑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마하반냐 바라밀 10번 염하겠습니다. 마하반냐 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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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는 크미요 반냐는 밝음이요 바라밀은 충만합니다. 마하반냐 바라밀이 나요. 내가 마하반냐 바라밀이다. 나는 물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지금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항상 크고 밝고 충만하다. 마하반냐 바라밀. 자, 오늘은 담마의 노래 65쪽 18번째 개송이죠. 미혹에는 원인이 없다. 미혹에는 원인이 없다. 부처님이 불운아에게 말하셨다. 신라벌성의 연야 달다가 갑자기 이른 새벽에 거울에 자기 얼굴을 비추어 보다가 거울 속에 있는 머리는 눈썹과 눈이 가히 볼만한데 자기 머리에는 얼굴도 눈도 보이지 않는다고 성을 내어 이것이 도깨비라고 책망하여 까닭 없이 미쳐 달아났다. 너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불운아가 말하였다. 그 사람은 마음이 미쳤을 뿐 다른 것은 없습니다. 네, 능엄경의 견도분, 수능엄경 견도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불운아 존자가 인도의 저 남방 쪽이 원래 고향인데 그쪽은 뭐 불교가 전혀 없었죠. 그래서 불운아가 이제 어느 날 부처님께 제가 고향 땅으로 가서 남방으로 가서 전법을 하겠습니다. 전법을 하기 위해서 남방으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그 지역 사람들은 상당히 거칠고 난폭해서 네가 가서 전법한다고 하면은 욕설을 하고 꾸짖고 할 텐데 괜찮겠느냐 그랬더니 욕설을 하고 저를 꾸짖으면 제가 때리지 않는 것으로 다행으로 생각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전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먹으로 때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주먹으로만 때리지 몽둥이나 칼로 찌르지 않아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전법을 하겠습니다. 그럼 몽둥이나 칼로 찌르면 어떻게 하느냐? 몽둥이나 칼로 때릴 뿐 죽이지는 않아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죽이면 어떻게 하겠느냐? 죽여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각오가 그렇다면 가라. 가서 법륜을 굴려라 하고 보냈죠. 그래서 이제 전법 제1의 제자다. 이렇게까지 불리게 됐습니다. 불운아 존자야말로 전법하는데 온 서원을 세웠죠. 그 부처님께서 불운아 존자에게 말하셨어요. 신라벌성에 연야 달다가. 신라벌성은 이제 슈라와스티. 슈라와스티를 이제 한문으로 번역해서 쓰다 보니까 신라벌성이 됐어요. 원래는 슈라와스티예요. 그 성에 사는 연야 달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새벽에 거울에 자기 얼굴을 비추어 보다가 거울 속에 있는 머리는 눈썹과 눈이 볼만한데 말짱한데 자기 머리에는 얼굴도 눈도 보이지 않는다고 성을 내어 까닭 없이 미쳐 달아났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불운아가 말하였다. 그 사람은 마음이 미쳤을 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말 그대로 미친 거죠. 거울을 보는데 거울 속에 이제 자기 모습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거울 속에 있는 모습은 말짱한데 나는
왜 얼굴과 눈이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미쳐서 달아났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미친 데 원인이 뭐냐? 이거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이 미쳤을 뿐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른 원인은 없다. 근데 사실은 이제 연야 달다의 비유를 들었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다 미쳤죠. 여러분이 다 미친 존재들입니다. 미쳐서 태어난 거예요. 안 미쳤으면 안 태어나요. 미쳐서 태어났다.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인류가 전부 다 정신질환자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정도만 좀 중증이냐 경증이냐 이 차이만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다 중증이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들 다 정신질환자다. 그것도 중증. 여러분이 몸과 마음이 나라고 생각하죠? 그게 다 중증질환입니다. 있는 거를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없는 거를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체가. 이 몸과 이 생각이 나다라고 생각하는 거, 굳게 믿는 거, 그게 바로 정신질환입니다. 그렇게 보면 인류가 대부분 다 정신질환자인 거예요. 이 몸과 마음은 아바타예요. 다시 말해서 실체가 없는 거예요.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있는 듯이 보이지만 계속 바뀌고 있죠. 그래서 고정된 실체가 없는데 마치 고정된 실체로서의 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나 연야 달다가 미친 거나 똑같다 이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요새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대요. 어렸을 때 보면 이렇게 포대기에다가 막 베개 들고 다니는 좀 미친 여자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베개가 자기 애라고 생각해. 어유 우리 애, 우리 애기 하고 막 먹을 것도 주고 갖다 포대기에 막 안고 다니고 희한하대. 근데 인류가 그렇다 이거예요. 이게 나라고 생각하고 내 자식, 내 집, 내 것. 이게 바로 마치 미친 여자가 베개를 붙들고 자기 애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입니다. 나도 아바타, 너도 아바타. 이 우린 모두 아바타예요. 이거를 정확히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미쳤느냐 안 미쳤느냐가 결정돼요. 이 몸과 마음이 아바타라고 아는 아바타와 몸과 마음이 아바타인 줄 모르는 아바타, 이 두 가지 아바타가 있어요. 이 세상에 전부 다 아바타인데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 몸이, 이 마음이, 내가, 네가, 우주가 전부 아바타야 하고 깨친 아바타. 그걸 이제 깨친 아바타라 그래요. 깨쳤어도 아바타는 아바타예요, 그냥. 그 다음에 그걸 모르는 아바타인 줄 모르는 아바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 거 할래요? 기왕이면 그 잘 왔어요. 능엄경에 바로 그게 나와요. 능엄경이 바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 제가 능엄경을 처음 만난 게 한 3, 40년 전인데 그때 마음 공부를 죽으라고 할 때였어요, 혼자서. 재행무상을 절실하게 깨닫고 야, 이거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거구나. 야, 내가 정말 오늘 밤에 자다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아침에 못 깨어날 수도 있고 또 뭐 어디 길 가다가 갑자기 앞에서 오던 차가 넘어와서 그냥 갈 수도 있는 거고 나는 잘해도 뭐 제일 두려운 게 그거였어요. 황색 실선을 가운데 두고 서로 차가 마주 달리잖아요. 특히 고속도로 같은 데서 막 이렇게 마주 달리잖아요. 그럼 나는 아무리 바르게 달려도 마주 오는 차가 선을 넘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충돌해서 가는 거예요. 제가 정말 우연하게도 출가하던 날, 한 30년 전쯤에 출가하려고 이제
차를 타고 경부고속도로를 따라서 내려가는데 경상도 지리산 쪽으로 경부고속도 타고 내려가다가요. 그 사고를 목격했어요. 경부고속도로 상에서 대형 충돌 사고가 난 거예요. 이제 진짜 황색 실선 두 개 놔두고 이리 달리는 차, 이리 달리는 차가 막 고속으로 달리잖아요, 서로. 근데 저쪽에서 한 놈만 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차선 쪽으로. 한 명만 넘으면 그냥 두두두두두 해서 막 정말 3, 40대가 차가 막 이리저리 막 영화의 한 장면인 줄 알았어요, 정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차에서 막 신음하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반쯤 기어 나온 사람, 어떤 사람은 기어 나와서 도로변에 있는 사람. 와, 정말, 야, 이게 내가 또 해필이면 또 출가하려고 차 타고 내려가는 날 경부고속도로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경부고속도로 이 경기도 구간에 중앙 분리대가 없었어요. 지금은 중앙 분리대가 있어요. 콘크리트 이렇게 방벽 있죠? 지금은 있어요. 30년, 한 40년 전만 해도 그게 없었어요. 왜 없었냐면은 그때 남북 관계가 하도 안 좋을 때라 유사시에 고속도로를 활주로로 쓴다고 중앙 분리대를 설치를 안 한 거예요. 원래 고속도로에는 당연히 콘크리트로 이렇게 중앙 분리대를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대편에서 오는 차가 혹시 실수하더라도 이쪽 우리 차선으로 넘어오지 않게 중앙 분리대가 설치돼 있어요. 지금은 설치돼 있어요. 그 사고 이후로 설치했어요. 한 30년 전쯤에 사고 이후. 그게 없었단 말이에요. 유사시에 활주로로 쓴다고. 그래도니까 한 놈만 넘어오면 뭐 전부 고속으로 달리니까 막 쿵쾅쿵쾅쿵쾅쿵 막 4, 50대가 그냥 졸지에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지옥이 따로 없죠. 네. 그걸 보면서 야, 진짜 내가 출가하길 잘했다. 내가 출가하려고 지금 마음 먹고 가는데 정말 내가 판단을 잘한 거구나.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일이 출가한 일이구나. 그러니까 아침마다 머리카락을 만지면서 머리카락이 없잖아요, 우리. 그러면서 세수하면서 그 생각을 해요. 야, 정말 출가하길 잘했구나. 근데 출가하기 전에 마음 공부를 사실은 저는 발심을 해가지고 죽으라고 했어요. 왜? 재행무상을 뼈저리게 체험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몰라. 사람이 참 정신병자인 게 확실한 게 자기가 계속 살 줄 알아요. 내지는 뭐 최소한 평균 수명까지는 살겠지 하고 뭐 막연하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오늘 여러분들 중에 오늘 저녁 때 죽는다고 생각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내일 아침에 죽는다고 생각 안 해요. 다음 주 강의에 못 올 수도 있다고 생각 안 해요. 그냥 당연히 70, 80? 뭐 우리나라 한국 뭐 여자 수명이 83세인가 뭐 남자가 75세인가 뭐 이 정도 되니까 당연히 나야 평균 수명까지는 살겠지. 뭐 큰 지병이 없는 한. 이렇게 그냥 막연히 생각하고 살지만 그렇지가 않은 걸 제가 알았죠. 좌우에 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죽었어요. 저녁 때 멀쩡했던 놈이 새벽에 죽고 아침에 멀쩡하게 나간 놈이 저녁 때 죽어서 돌아오고 다음에 내 차례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야, 이 사람이 산다는 게 뭐지? 죽는다는 게 뭐지? 해가지고 무상을 뼈저리게 느끼니까 다른 거 다 부질없는 짓으로 보이는 거예요. 생종화철에 사양화처고 태어난다는 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고 죽는다는 건 어디로 가는 거지? 죽음 이후의 세계라는 게 정말 있나? 영혼이라는 게 있나? 지옥과 천당이 있나?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정말 잘 사는 거지? 여기에 꽂힌 거예요, 이제. 그게 바로 이제 나중에 보니까 선에서 생사 일대사라고 하는 거고,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도 생로병사를 체험하고, 나도 좀 있으면 늙고 병들고 죽겠네? 그러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하고 출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생로병사, 노병사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탈하는
방법을 찾았죠. 그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죠. 네. 여러분 가르쳐 드릴까요? 저도 찾았어요. 제가 찾은 게 아니라 부처님이 가르쳐 주셔서 알게 됐죠. 뭐 생은 이미 태어났으니까 놔두고 노병사, 늙고 병들고 죽음에서 해탈하는 방법. 뭔지 알아요? 능원경 배우니까 그거 알아야지. 그 불로, 불병, 불사인가?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나? 세상 인류 역사를 통해서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은 사람 없어요. 그럼 노병사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지? 따라 해볼까요? 노노, 병병, 사사. 늙을 땐 늙을 뿐. 병들 땐 병들 뿐. 죽을 땐 죽을 뿐. 누가? 크, 오, 안 넘어가는데? 아바타가. 누가 그럴 때 내가 그러면 그건 이제 뭐 늙고 병들고 죽으면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아바타가. 예.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게 아니라 늙을 땐 늙을 뿐, 병들 땐 병들 뿐, 죽을 땐 죽을 뿐 하는데 누가? 아바타가. 그게 바로 노병사에서 해탈하는 방법이에요. 아바타가. 그래서 평상시에 연습을 해야 됩니다. 기분 나쁠 때 누가 기분 나빠요? 아바타가 기분 나쁘구나. 성질이 나. 누가 성질이 나? 아바타가 성질이 나는구나. 욕심이 올라왔어. 누가 욕심이 올라와? 아바타가 욕심이 올라오는구나. 이거를 부단히 연습을 해야 정말 늙고 병들고 죽을 때 이게 되는 거예요. 아바타가 코로나19에 걸렸구나. 아바타가 죽을 뻔했구나. 따라해볼까요? 뭐야 이거? 진짜 아바타잖아. 정말 아바타였어. 이걸 체험해야 돼요.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자기 것으로. 이게 몸에 익어야 된다 이거. 부처님이 말하셨다. 묘한 깨달음이 밝고 원만하여 본래 원만하고 밝고 오묘하거늘 이미 허망하게 되었다면 거기에는 원인이 있을 것이니 무슨 원인이 있으며 만약 원인이 있다면 어찌 허망하다 이를 수 있겠느냐. 스스로 망상으로 펼치고 굴려 서로 원인이 되어 미혹에 미혹을 쌓아 수많은 세월을 지내서 비록 붓다가 깨우쳐 주더라도 아직도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혹의 원인은 미혹으로 인하여 스스로 있는 것이다. 미혹의 원인은 미혹으로 인해서 스스로 있는 거지 이게 무슨 뭐 원인을 찾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그래서 깨달음도 후련히 깨닫게 되고 미혹도 후련히 미혹하게 되는 거예요. 경원스님 참선곡에 보면 맨 앞에 이게 나오죠. 후련히 깨달으면 딱 나와요. 후련히 생각하니 도시몽 중이로다로 시작해서 후련히 깨달으면 그렇다. 깨닫는 것도 후련이고 미치는 것도 후련이라는 거예요. 후련히 미쳤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깨닫는 것도 후련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다가 꿈을 꾸는데 뭐 원인이 있어서 꿔요? 그냥 후련히 꾸게 되는 거예요. 꿈을 깰 때도 후련히 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련히 깨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후련히 깨야 돼요. 미혹의 원인이 없음을 알면 망념이 의지할 바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미혹이 오히려 생겨남이었거늘 어찌 멸함이 있다고 하겠는가. 미혹이라는 것 자체가 번뇌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다? 아바타예요. 실체가 없어요. 번뇌도. 근스님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 제 불안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그래? 불안한 마음을 내놔봐라. 내가 편안케 해주리라. 네? 멱심요 불가득입니다. 마음을 찾아보았으나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내가 네 마음을 편안케 해주었노라. 네?
큰 스님, 저를 좀 해탈시켜 주십시오. 누가 묻겠냐? 네. 한마디로 호련이. 그 선이 참 멋있어요. 제가 무상을 느끼고 답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서 답을 찾아야 할까 하고 헤매다가 그래 내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어머니께서 경어스님의 법어, 경어법어를 책꽂이에다 수덕사의 어머니가 이제 참배하고 큰 스님을 뵙고 거기서 큰 스님께 경어법어를 받아왔어요. 책을 선물로. 그래서 그거를 책꽂이에 꽂아놨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책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거 뭐지? 하고 딱 꺼내서 본 거예요, 그거를. 중학교 때 본 것 같아. 근데 보면서 어떤 거는 뭐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어떤 거는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흥미를 느끼고 이래서 어쨌든 꽂아놨는데 마음에 어떤 번뇌가 와서 답을 찾을 때 그게 생각난 거예요. 그래. 그때 경어법어. 선. 그런 게 있었지. 거기 보니까 그때 생사일대사, 생종화철의 사양화철어 그게 나왔던 것 같아. 하고 다시 찾아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육조단경이라든가 마조어록이라든가 또 큰 스님들 법문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막 찾았죠. 가서 법문도 듣고 또 108 참회 발언을 통해서 마음이 가벼워지기도 하고 그러다 어느 날 조계사 법당에서 새벽에 108회를 하고 딱 일어났는데 능엄경 세 글자가 이마에 팍팍팍 꽂혔어요. 부처님 가피죠. 뭐. 여러분들이 열심히 진리를 추구하면 부처님께서 실제 실견 모두 알고 모두 보세요. 다 알고 다 보고 계세요. 부처님이 여러분. 그러니까 뭐 세상 뭐 알아주는 사람 없다고 뭐 괴로워하거나 외롭다고 생각하거나 이럴 필요 없어요. 열의 실지실견. 열의께서는 모두 알고 모두 보신다. 이번에도 제가 37일 동안 특별 정진을 했는데 그때 부처님께서 딱 먼저 그러시더라고요. 좀 고생은 좀 하겠지만 공부는 많이 될 것이다. 네. 뭐 아주 잘 됐죠. 뭐 모르는 걸 새롭게 알게 된 건 아니에요. 전에부터 알고 깨친 거지만 그게 더 이렇게 깊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아요. 따라해볼까요?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너도 아바타, 나도 아바타, 일체 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여겨전, 응장여시관, 일체 무의법, 즉시 마바냐바라민, 응작여시관. 기가 막히죠, 뭐. 똑같은데, 말로 하라 그러면 똑같은데, 이게 이제 몸에 얼마나 더 배웠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마찬가지요. 미혹의 원인이 없음을 알면 망념이 의지할 바가 없을 것이다. 여같이 미혹이 오히려 생겨남이 없거늘 어찌 멸함이 있다고 하겠는가. 미혹이라는 거, 번뇌라는 것도 역시 아바타예요. 실체가 있는 게 아니야. 깨달음을 얻는 것도 마치 잠을 깬 사람이 꿈속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아바타가 있다고 그랬죠. 자기가 아바타인 줄 아는 아바타와 자기가 아바타인 줄 모르는 아바타. 여러분들은 1번 한다고 그랬죠? 잘했어요. 잘 생각했어요. 자기가 아바타인 줄 확실히 깨치면요. 탐진치가 줄어들겠어요? 늘어나겠어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아바타인 줄 모르니까 탐욕, 성냄, 어리석음 막 부리는 거예요. 탐욕이 많고 화 잘 내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아바타인 줄 절대 모르는 거예요. 마음에는 비록 꿈속의 일이 분명하지만 어떻게 꿈속의 사물을 취할 수 있으며 더구나 원인이 없어 본래로 있는 바가 아니미랴. 저 신라벌성의 연야 달다가 어찌 미친 인연이 따로 있겠느냐. 스스로 머리에 눈과 얼굴이 없다고 착각해서 두려워 달아난 것 뿐이다. 착각이죠, 착각. 착시현상. 호련이 미친 증세가 쉬면 머리에 눈과 얼굴이 밖에서 얻어진 것이 아님을 알 것이요. 비록 미친 증세가 쉬지 않더라도 또한 어찌 잃어버린 것이랴. 불운하여 허망한 성품이 이와 같거늘 원인이 어찌 있겠느냐. 예. 해서 미쳤다 이거지. 미치면 번뇌가 오는 것이고 쉬면 이 미친 증세가 쉬면 깨달음이 열린다. 그래서 이제 쉬는 것이 깨달음이다. 해서 헐즉 보리라는 말이 나오죠. 따라 볼까요? 광즉 번뇌요. 헐즉 보리라. 예. 미치면 미칠 광차죠. 미치면 곧 번뇌가 따라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번뇌가 일어나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미쳤구나. 간단해요. 광즉 보리라니까. 미치면 곧 번뇌야. 내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번뇌는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은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일어나. 그럼 어떻게 알아야 돼? 아바타가 미쳤구나. 화가 나.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바타가 돌았구나. 근심 걱정이 올라와.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바타가 미쳤구나. 이거 미친 증세예요, 이게. 미친 사람의 증세가 탐진치예요. 그 다음에 헐즉보리. 이 헐자. 야, 내가 참 이 헐자 좋아해요. 이게 쉴헐자예요, 쉴헐자. 요게 보면은 한자에 보면 이게 하품흥자예요. 하품이 나도록 쉰다 이거예요. 우리 개송이라고 할 때 개자가 쉴 개자입니다. 그 노래들 중에서 마음이 쉬어지는 노래. 그래서 개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휴게소 할 때 개자죠? 예? 개송. 예. 쉴 개자예요. 그래서 노래가 많지만 그 노래 중에서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마음이 쉬는. 그래서 개송이 법이고 개송으로 인해서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하는 게 마음이 쉬면은 곧 보리. 깨달음이다 그래요. 보리라는 말이 이제 깨달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쉬는 게 깨달음이에요. 쉬는 게. 그럼 어떻게 하면 쉬느냐? 뭐를 통해서 쉰다? 개송을 통해서 쉰다. 개송. 그래서 제가 부다의 노래 108개송, 담마의 노래 108개송, 승가의 노래 108개송 이걸 만들어 놓고 딱 해서 8만 대장경을 324개송으로 딱 정리를 했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마음이 든든해서 요새는 이제 뭐 죽어도 원이 없다. 요새 아침마다 여러분하고 또 만나잖아요. 개송으로. 예? 원수님의 법공양 줄, 탁, 통시! 해가지고 개송 하나씩 5분짜리 쏴주잖아요. 책만 만들어 놓고 또 보는 사람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해가지고 아, 요거를 휴대폰으로 전송해주자. 매일
하나씩. 얼마나 좋아요. 그거야말로 정말 그 여러분을 보리 깨달음에 이르게 깨달음을 얻으려면은 뭘 해야 되지? 마음이 쉬어야 돼. 헐즉 보리니까. 마음이 쉬면 곧 깨달음이다 이거예요. 그럼 마음이 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뭐를 만나야 돼요? 개성을 만나야 돼요. 마음이 쉬어지게 하는 노래. 그래서 개성 하루에 하나씩 만나서 딱 쉬면 얼마나 좋아요. 금강경의 맨 마지막 개성이 일체유의법, 여몽안포영, 여러여여전, 응장여시관이다. 유의법이라는 건 뭐예요? 몸과 마음 이거예요. 물질적 존재와 정신적 존재를 통틀어서 뭐라 그래요? 유의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은 뭐다? 꿈과 같고 아바타 같다. 몸, 꿈, 환, 아바타. 몸과 마음은 아바타. 제가 그 개성에 빗대어서 다른 개성을 또 만들었죠. 뭐예요? 일체 무의법. 유의법은 뭔가 해야 돼. 있을 유자, 할 유자.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유의법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뭐 뭔가를 해야 돼. 뭔가를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성공해야 돼. 뭐 합격해야 돼. 이런 게 다 유의법이에요. 유의법에 상대되는 말이 무의법이에요. 무의법은 뭐냐?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로 행복이야. 파란 하늘, 하얀 구름, 흔들리는 꽃잎, 행복이야. 예. 예. 이게 무의법이에요. 그래서 유의법은 미친 짓이고 무의법이 쉬는 거예요. 이게 그 일체 무의법 즉시 뭐다? 마바냐 바람이 돼요. 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뭐가 될 필요 없고 뭐 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 마하 바냐 바람이기 때문에 크고 밝고 충만하기 때문에 초승달을 보름달로 만들려고 노력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며칠 지나면 보름달 저절로 돼요. 그리고 지금도 현재 보름달이에요. 이게 착시현상으로 초승달로 보이는 거지. 달이 항상 크고 밝고 둥근 거지. 내가 초승달을 보니까 아, 초승달 너무 어두워. 보름달로 저걸 만들어야 되는데 저걸 어떻게 하면 보름달로 만들 수 있을까? 이게 다 번뇌 망상인 거예요. 이게 유의법이라는 거예요. 현재 있는 그대로 크고 밝고 충만한데 그걸 뭔가 만들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헐떡이게 돼요. 헐떡. 그러니까 세상을 맨날 헐떡이고 살다가 죽으니까 다시 윤회를 하는 거예요. 업으로서. 그래서 일체 무의법은 뭐다? 즉시 마, 반냐, 바람이 있는 거예요. 크고 밝고 충만해요. 응장여시관, 응당이와 같이 관찰을 해라. 금강경에 계속 일체 유의법 나오니까 사람들이 유의법만 알아 또. 유의법만 하니까 무의법을 몰라 또. 그래서 이 서로 이렇게 같이 비춰줄 때 오히려 상대방을 더 잘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헐즉 보리, 쉬는 것이 곧 깨달음이다. 광즉 번뇌, 미친 것이 곧 번뇌다. 둘 다 알면 훨씬 이해가 쉽죠. 그래서 여러분들 욕심이 나면 얼른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바타가 미쳤구나. 호련이 미친 증세가 쉬면 머리와 눈과 얼굴이 밖에서 얻어진 것이 아님을 알 것이오. 비록 미친 증세가 쉬지 않더라도 또한 어찌 잃어버린 것이랴. 그러나요, 허망한 성품이 이와 같건을 원인이 어찌 있겠느냐. 인과를 초월해 있어요, 번뇌는.
그래서 번뇌를 인과로 다스리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놔버려야 돼요. 홀연히. 누구의 번뇌로? 아바타의 번뇌로 놔버려야 돼요. 내 번뇌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놀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내 것을 지키려는 마음이 강해요. 이 몸과 마음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는 번뇌조차도 누구 번뇌라고 생각해요? 내 번뇌라고 생각해요. 절대 안 줘, 남한테. 그거 주면 좋은데 또 줘도 받을 사람도 없고. 심지어 우울증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우울증이라고 생각하면은 치료 안 됩니다. 절대. 누구의 우울증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바타의 우울증이라고 생각. 아바타가 우울해하는구나. 이러면은 치료가 가능해요. 이제 그때부터는. 왜? 내 거라고 생각 안 하니까. 근데 내가 우울해. 나 우울해 죽겠어. 그러면은 절대 그 치료하기 어렵습니다. 왜? 안 줘요. 안 줘. 내 건데. 내 건데 왜 줘. 우울증, 근심, 불안, 초조. 이거 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부여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 불안,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바타 거다. 아바타한테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건 아바타 거지. 그럼 나는 즉시 마하바냐 바라미. 크고 밝고 충만해. 있는 거는 마하바냐 바라밀 밖에 없어요. 번뇌 이런 거는 원래 없는 거예요.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미친 증세도 원래 없는 거예요. 그 실체가 없는 거다, 이거예요. 그냥 허상일 뿐이야. 있다고 믿고 있을 뿐이야. 아, 자기가 중생이라고 믿고 있을 뿐이야. 중생은 본래 없어요, 이 세상에. 이 세상, 온 우주에 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마하바냐 바라밀 밖에 없어요. 어? 나머지는 다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허상이다, 이 허상. 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존재 이전의 존재. 그게 뭐예요? 마하바냐 바라밀. 그래서 안전하서나 마하바냐 바라밀. 오나가나 마하바냐 바라밀. 자나깨나 마하바냐 바라밀. 죽으나 사나 마하바냐 바라밀. 삼세 제불이 모두 바냐 바라밀을 의지해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얻는다. 나오죠? 어느 경에 나와요? 바냐 심경에 나오잖아요. 어? 모든 보살도 마찬가지고 삼세 모든 부처님이 다 바냐 바라밀을 의지해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얻는다. 이거 간단한 표현인데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바로 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근심, 번뇌, 생, 노, 병, 사는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아바타. 한테 맡겨놓고 나는 어느 자리에 머물러요? 마하바냐 바라밀. 기가 막혀. 완전 정말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없는 그거예요. 얼마나 이제 현실 생활에서 잘 실천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걸 잘 실천하면 자신이 아바타인 줄 아는 아바타가 되는 거고 이거 실천 못하면 자신이 아바타인 줄 모르는 아바타. 이거 실천해도 아바타예요. 몸과 마음이 있는 한. 그래서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살아있을 때 깨달음을 얻은 거를 그거를 뭐라 그래요? 깨달음을. 니르바나라고 그냥 하죠. 그 다음에 부처님이 돌아가셨어요. 몸을 다비식을 했어요. 그때 비로소 진정한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거를 빠리 니르바나라고 합니다. 살아있을 때 얻은 깨달음은 아직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에요. 왜? 뭐가 남아있어서? 몸뚱이가 남아있어. 이게 아바타거든. 아직 아바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깨달음, 니르바나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서 화장해야 드디어 빨이 니르바나. 빨이라는 말은 완전한 이런 뜻이에요. 반열반. 빨이 니르바나. 그래서 그것이 진정한 열반이다. 그래서 빨이 니르바나인 거예요. 이 몸뚱이마저 없어져야 돼. 그렇다고 일부러 없애려고 할 필요 없어. 놔두면 알아서 없어져요. 자동, 오로메릭이야, 오로메릭. 몸뚱이 자동으로 없어지니까 괜히 그 붙들고 힘쓰지 말고 정말 힘쓸 것은 몸과 마음은 아바타. 관찰자가 진짜 나. 마하바냐 바라밀. 다 같이 합장하시고. 행불행자의 서원. 부처님 감사합니다. 법륜을 굴리겠습니다. 자신이 아바타인 줄 아는 아바타가 되겠습니다. 행불하세요.